드릴 말씀이 있어요. 오빠. 소윤아 도대체 어디 있다 오는 거야? 왜 이렇게 오빠를 힘들게 해? 들어가자.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 빌어. 지금은 안 돼. 똑같이 싸우고 상처 주고 힘들 거야. 더 이상 같은 짓 반복하고 싶지 않아. 그럼 어쩌자는 거야? 어머니 눈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지길 원해? 오빠, 나 집 구했어. 뭐라고? 집? 강원도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야.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. 우리 거기 가서 같이 살자. 너 미쳤구나. 나 지금 정식으로 오빠한테 풀어보자 하는 거야. 그만하란 말이야. 더 이상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우리 결혼할 작은 성당도 봐놨어. 거기 신부님이 우리 증인 돼주시겠대.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아주 예쁜 성당이야. 오빠도 보면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 할 거야. 도대체 너 왜 이러니? 제발 정신 차려. 내가 너랑 어떻게 결혼을 해? 우린 남매인데. 그리고 난 널 사랑하지 않아. 엄마를 배신하고 가는 게 힘든 결정인 거 알아.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결국 우리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.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. 나 결혼할 여자 있어. 그 여자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. 그 여자는 안 돼.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. 네가 죽는데도 내 결정은 똑같아.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랑 도망치지 않아. 너랑 결혼할 일은 더더욱 없고. 세월이 흐르면 지금 네 감정 코웃음거리도 안 돼. 내가 장담해. 오빠가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? 나는 마냥 신나서 이러는 줄 알아? 엄마한테 상처 주고 집까지 뛰쳐나온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아? 그런데도 포기 못하는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빠가 알긴 하냐고! 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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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비한테 다섯 살 난 아들이 있다더라. 정서방 자식이래.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. 다시 돌려줄 거야. 나쁜 여자. 아! 정서민! 문제라! 나도 한 잔 줘. 잠도 안 와 죽겠는데. 자,
자식 놈 유치장에 넣어놓고 우리끼리 술 마시는 것도 미안하네요. 은재는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. 이럴 때 소주 한잔 마시고 잠깐이라도 다 잊고 푹 자면 좋은데. 애까지 가졌는데 무슨 술이에요. 술 좋아하지도 않는데. 남한테 나쁜 짓 한 적 없고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. 행여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애한테 상처 준 적 있나 몰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요. 우리 형편에 그만큼 입히고 그만큼 가르쳤으면은 지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와도 할 말 없어요. 그래도 애리는 맺힌 게 맞나 봐. 아, 은재랑 자기를 차별하면서 키웠다고 생각하니까. 고년 말은 마음에 두지도 마요. 아이, 그래서 우리가 미워서 은재 남편 뺏었대요? 아이,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강제 퇴학 못 간 것도 다 그 애 때문이에요. 한참 공부할 때 연애 붙여서 정신을 쏙 빼놓은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참. 아, 속 버려. 천천히 먹어. 자식이 어떻게 내 맘대로 크겠어? 다 욕심이지. 우리가 부모 속속인 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 마음고생은 고마운 건지도 몰라. 엄마. 니가 웬일이야? 예, 어? 은재야. 어? 어? 아니야, 은재야. 은재야. 어디 아파? 아이고, 이 땀 좀 봐. 아니, 어디가 아픈 거야?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어? 나 방에. 어? 방에. 방이래? 아이고, 문제야. 그래, 그래, 그래. 은재야. 야, 은재, 좀 기다려. 이게 웬일이래? 병날 때도 됐지. 그동안 잘 버틴 게 용해. 얼마나 고단했으면은 마루에 발 올릴 새도 없이 잠들었을까. 불쌍한 내 새끼. 근데 이 밤에 여긴 왜 왔을까? 정서방이랑 뭔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무리 정신 나간 망나니라도 지 자식까지 마누라를 이 밤중에 쫓아내기야 했겠어요. 힘들고 쉴 데 없으니까 그냥 친정걸음 했겠죠. 정서방한테 이미 애까지 있는 마당에 뱃속에 있는 손톱 많은 자식이 뭘 그렇게 귀하겠어. 아이고, 천벌 받을 소리 하지도 마요. 손톱 많아든 팔톱 많아든 지 자식이에요. 손귀한 집에 시집가서 그 고생을 해서 7년 만에 애까지 가졌는데 이제 와서 모른 채 하면은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죠. 내 며느리로 믿고 살았던 애가 내 사위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 세상에 믿을 게 뭐 있겠어. 하늘에 해가 두 개고 바다가 노란색이어도 이제 놀라지 않을 것 같아. 한숨이라도 푹 자게. 우린 그만 나가자고요. 힘들 땐 죽을 잠이라도 자둬야 내일 또 버티죠. 그래. 아랫목 따뜻하게 보일러 좀 올려주고. 일어났어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응. 아침 안 쳤어. 나물 두 개 부쳤으니까 엄마 손 안 대도 돼. 아이고, 네가 친정에 와서 무슨 아침을 차려.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. 어차피 엄마 일인데 내가 좀 하면 어때? 너 일로 좀 와봐. 나랑 얘기 좀 해. 너 솔직히 말해봐. 너 어젯밤에 여기 왜 온 거야? 설마 네 시댁에서 쫓겨난 거야? 아니지? 엄마 아주 애타 죽겠으니까 얼른 말 좀 해보란 말이야. 엄마 미안해. 엄마 세상에. 아니 그럼 정말 쫓겨났단 말이야? 어? 정말이야? 네가 뭘 잘못했다고? 아니 7년 동안 시부모 그렇게 살뜰하게 모시고 집안 살림 다 너 혼자서 다 하고
정서방 내조한 죄밖에 없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집에서 쫓겨나? 어? 아니 그 집 식구들 전부 쥐약 먹고 돌았다든? 엄마 진정해. 뭔가 오해가 있었어. 오해 풀리면 집으로 들어갈 거야. 나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해. 반드시 오해 풀고 떳떳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갈 거야. 아휴. 오해라고?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를 속일 참이야? 어머니,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어제 소희 언제 왔었어? 언제 와서 차 가지고 갔어? 너는 봤다며? 근데 안 붙잡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? 잡을 새가 없었어요. 차 키가 없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.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? 왜 내 앞에는 죽어도 안 나타나니까 네 앞에만 밤낮으로 나타나냐고. 둘이 약속하고 만난 거지? 나 자니까 집으로 불러들인 거 아니냐고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답답해서 대문 앞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소희하고 마주친 것뿐이에요. 소희 지금 어딨대? 무슨 돈으로 뭐하고 산대? 너한테는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야? 얼른 아는 대로 다 말해봐. 어디 있는지 못 물어봤어요. 못 물어봤어? 내가 소희 때문에 얼마나 애타는지 뻔히 알면서 어디 있는지 안 물어봤어? 그리고도 네가 날 생각한다고? 그리고도 널 믿으라고? 오빠, 나 집 구했어. 우리 거기 가서 같이 살자.